치면 보스 거기 제 기여도 상위권에 들거든요. 저는 무과금이고 지금 현재 뭐 수령만 보면 1만 7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7만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보다 투력도 높고 레벨도 높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랭킹이 어느 정도냐면 117등? 레인저 중에 117등이고 경험치에는 아예 들지도 못합니다. 저는 이제 부캐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험치에는 좀 많이 딸리는 편인데 그럼에도 이 보스 가면은 상위권을 합니다. 최소 제가 최소 랭킹이 6등이었고 1등 두 번 함 1등도 함 그래서 거의 어떤 노하우? 강해지는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정도는 되니까 제가 오늘 좀 드려볼까 합니다. 강해지는 법 내실을 좀 쌓는 법 정도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강해지는 법들을 좀 나열을 다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스펙업이 많이 되는 것은 아이템 도감이라고 생각해요. 아이템 도감 여기는 요거죠. 요거 자체가 전 등록 효과가 지금 거의 400개 가까이 391개를 했고요. 도감 효과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 효과에도 보시면 효과가 상당히 많이 붙어있어요. 이 정도 효과면은 진짜 엄청난 효과거든요. 스펙업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그러면 어떤 스탯을 위주로 해야 되냐라는 것도 있겠고요. 일단은 먼저 어떤 스탯을 챙길 것이냐를 좀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아이템을 받더라도 뭘 넣을 것이냐, 내가 체력을 할 것이냐, 악마 종족 추가 피해를 할 것이냐 이런 거 고민을 좀 하셔야겠죠. 전 그런 걸 좀 깔끔하게 체크를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힘민 체지 제 뭐 이렇게 있는데 지 제까지 있는데 일단 내가 힘캐면 힘, 민캐면 민, 지혜면 지혜, 그러니까 지능이면 지능 이거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세 개 중에서 내 주 스탯을 먼저 다 올리고 물론 그 중에서도 이제 난이도 높은 것들은 좀 빼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쭉쭉 해나가는 거죠. 내가 또 물리 공격력을 한다. 나한테 내 스펙에 올라가는 것들을 위주로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 해가지고 뭐 만화 자연 회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공속 필요하겠네, 치명타 피해 공격 위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해서 뭐 원거리니까 원거리 공격력, 원거리 최소 공격력 이렇게 쭉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이 리스트에서 일단은 넣어주시는 게 가장 내 스펙업에 도움이 됩니다. 일단 투력 자체가 좀 뻥 투력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저는 17,000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 18,000 이 사람들보다 기호도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딜이 좋고 강하다는 뜻이겠죠. 이제 그렇게 18,000, 19,000 되는 분들은 좀 쓸데없는 어떤 거품 스탯 같은 것도 좀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효과가 되니까 그냥 넣는 거지 뭐. 제대로 고민 안 하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나한테 쓸데없는 뭐 근거리 공격력이 올라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기로는 점수는 올라가는데 전혀 쓸데없는 그런 스탯인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탯을 위주로 할 것이냐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먼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어떤 스탯 좋다 말씀드리는 건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잡아먹을 것 같고 일단 어떤 스탯이 돼야 될지 선택을 하셔가지고 선별적으로 먼저 받으시는 걸 좋겠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쉬운 것부터 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 지금 이거 아이템 도감작을 하면서 또 중요한 게 의뢰입니다. 의뢰는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죠. 의뢰는 또 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부캐를 키우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부캐가 정말 좋습니다. 효율이 지금 의뢰 같은 경우가 아이템 도감에 쫙 봐도 그냥 볼라니까 안 보이네. 제가 지금 이거 체크해놔서 그렇죠. 제 거 보시면은 가운데가 비어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보면은 요런 거 이게 지금 다 다른 거 만들 수 있는데 이 의뢰 보상은 의뢰 보상으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네가 비어있어가지고 지금 스펙업이 많이 될 수 있음에도 놓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뢰를 잘 돌리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올리면 스펙업이 엄청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를 하자. 부캐작을 돌리자. 그래야 스펙업이 빠른 시일 내에 많이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 도감이 이만큼 중요한데 아이템을 잘 넣기 위해서는 강화 주문서가 많이 필요하겠죠. 강화 주문서를 많이 얻읍시다. 이거를 얻는 방법은 던전, 특히 특수 던전에서 많이 나옵니다. 특수 던전 한 4종인가 5종인가 있죠. 요건 무조건 시간이 필요한 거, 시간이 뭐 10시간, 1시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특수 던전들 다 깨시고요. 그 다음에 골드 구매도 추천합니다. 요거까지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것만 말씀드려도 너무 이제 내용이 많죠. 그래도 조금 남았으니까 좀만 더 드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이템으로 이제 스펙업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스펙업이 되는 어떤 순서로 좀 말씀드릴게요. 아이템 도감이 제일 저는 스펙업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이 아이템입니다. 아이템, 내가 들고 있는 아이템, 무기, 방어구, 장신구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것들을 하실 때 강화는 좀 적당히 하자, 강화는 적당히 하자. 이게 사실 그 무기 같은 경우에는 9강에서 10강으로 넘어갈 때 확률이 65%인가 그래요. 거의 뭐 50% 확률로 깨진다고 보면 되는데, 그에 비해서 늘어나는 스펙은 보잘것없죠. 요런 아이템 도가 한 2개 채우면은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인데, 강화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이거 하면 겁나 세질 것 같은데 겁나 세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면 지금 공격력이 공격력인데 105의 공격력이 공격력 1씩 강화했다고 해서 이게 108이 되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곱셈이 아니잖아요. 겨우 1 증가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나한테는 1%의 공격력 증가인데 보잘것없다 이거죠. 그래서 스탯상 차이는 별거 없다. 뭐 이게 또 아이템 강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요건 있어요. 강화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가는 스펙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긴 합니다. 원래 처음에는 1강 했을 때 1씩만 올라갔었는데 이게 이제 확률이 낮아지는 만큼 굉장히 높은 스펙 차이를 보여주긴 합니다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확률이기 때문에 저는 강화는 안전권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9강이 좀 안전권이라 생각해요. 9강. 그리고 이제 뭐 빛나는 저 뭐야 축복받은 주문서 같은 경우에는 저는 8강에서 하시는 걸 도전하는 걸 성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8강에서 9강 가는 거. 그러니까 9강 도전할 때 80%거든요. 네, 이 축복받은 주문서는 강화가 뭐 플러스 2나 플러스 3이 되는 그런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걸 터뜨렸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운이 없으면은 저 20%에도 깨질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요 정도는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스펙업을 하실 때는 무기류부터 한 다음에 그다음 방어구류, 그다음에 장신구가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장신구에서도 귀걸이가 아마 귀걸이가 공격력이고, 그다음에 팔찌가 명중이고 이래요. 그다음에 반지가 뭐 회피 이런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이 펜던트. 요 순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펜던트는 최대 생명력이거든요. 가장 의미가 없습니다. 요런 순으로 귀걸이 팔찌를 위주로 먼저 좀 세팅을 하시던가 뭐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투력상으로 봐도 투력 자체가 무기, 방어구 이게 좀 많이 높아요. 강화 자체도 이제 점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전투력 보시면 1052잖아요. 이런 애들 보면 260이에요. 똑같은 7강 보실게요. 634인데 얘는 260이에요. 거의 3배죠. 이렇게 이제 점수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부분도 좀 있다. 뭐 그만큼 뭐 2배 3배 차이 날 만큼 스펙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배분해놨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전투력을 높이고 싶다 한다면은 이 앞에 있는 이 두 개의 이제 강화를 좀 노리시길 바랍니다. 아, 알콩이님, 축하드립니다. 영웅 코스튬 얻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이제 코스튬으로 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 주신 영웅 코스튬과 희귀 코스튬의 차이 꽤 큽니다. 예.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템 도감과 아이템이 더 큽니다. 요거 다음에 따라오는 게 저는 코스튬이라 생각해요. 코스튬의 어떤 등급 차이, 그리고 그 높은 등급을 얻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컬렉션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예, 코스튬과 이 가디언도 있겠죠. 똑같은 가디언도 굉장히 스펙 차이를 좀 낼 수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근데 방법이 없어요. 던전을 열심히 돌던가. 던전 열심히 돌면은 여기 조각 주잖아요. 흙판 조각 줘가지고 이걸로 제작해서 뽑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골드로 구매해서 뽑기.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뭐 운빨이니까. 그 다음에 뭐 이벤트 같은 거 참여 잘하기, 이벤트 미션 참여 잘해서 뽑기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랭킹 보상입니다. 요거는 좀 이제 뭐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의 차이를 낼수 있는 게 랭킹 보상들 보면은 1등한테는 요렇게나 많이 줍니다. 등수가 낮아질수록 좀 이제 효과가 미미해지다가 나중에 100등 언저리에서는 그냥 명중 하나, 명중 1 정도 주고 땡입니다. 경험치도 마찬가지고요. 경험치 높으면 회피가 올라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투력으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좀 투력 올리는 방법. 일단 무기류와 방어류를 좀 강화를 열심히 하자. 이게 스펙 차이를 큰 차이를 내진 않지만 좀 뻥투력이에요, 사실. 요거 강화하는 거. 강화 뻥투력이다. 강화는 뻥투력이지만 랭킹 보상이 있기 때문에 유의미하다. 그리고 일단 내가 보여주는 게좀 반지가 나잖아. 야, 나몇 등이야? 몇 서버? 나한 20등이야. 반지 나잖아요. 네? 이런 거 랭킹도 있습니다.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 정도가 이제 나의 스펙에 어떤 상관관계를 낼수 있고, 그리고 좀 뭐랄까 나의 내실 강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템 도감이다. 아이템 도감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투력이 전부는 아니다. 주제입니다. 내실 열심히 쌓자. 나 하나 빠졌다. 빠졌다. 요거 사이에 3-1 정도로 할게요. 3-1. 스킬. 또 어떤 새끼가 나 때리는 거야? 3-1 스킬. 스킬 강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저 에큐레이트 에임 6강이라서 모든 명중이 10이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블샷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킬 피해가 증가되는 이런 것도 있고요. 윈드소울 공격력 5 증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부캐 열심히 하자. 부캐 작업하면은 부캐가 갖다 주는 상점발 아이템 일부 그것도 달달하죠. 요런 식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내실을 쌓고 강해지자라는 것을 좀 보여주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강해지는 방법.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기어도 1등 할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